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인바디 본사다. 인바디를 재러 들어가는 김벌레. 장난 아닙니까? 야, 누구 오신다. 아, 어떻게 왔어요? 저희 직원입니다. 네, 지금 여기 올라가시는데. 실례지만 일단 한번 물어보세요. 아, 물론입니다. 자신감이. 엄청 큰 거 들어가겠습니다. 아, 도저히 이 몸에서 나올 수가 없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조용히 해주시고 특정할 때는 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보기 드는 모든 게 다 하나 일자로 떨어지는 네, 엄청 아이디얼한 모습이네요. 네. 위상각도 나쁘지 않고. 그럼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바디 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경우라고 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재는 인바디 다이얼 체중계 있지 않습니까? 네. 인바디 다이얼? 네. 근데 그걸 보고 아, 그 인바디 제품 어디 거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인바디 거죠? 네. 인바디 건데 인바디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브랜드 명이 맞고요. 그 브랜드가 저희 회사 이름입니다. 인바디 자체가 회사 이름이자 브랜드 명이고 그게 이제 너무 널리 사용되다 보니까 체성분 검사라는 말보다 인바디 검사, 너 인바디 몇이야? 뭐 인바디 재봤어?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된 거죠. 아, 국내 회사인가요? 개발, 생산, 영업 모두 다 본사가 국내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희 현재 인바디가 측정되고 있는 숫자,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 생각보다 너무 좀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뭐 생각보다 아이디얼합니다. 아주 근육이 엄청 많은 스타일은 아니신데 매우 관리를 잘하는 몸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 50% 정도 앞에 데려다 놔도 아마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잴 때 최적의 조건. 인바디를 재는 가장 정확한 조건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그리고 인바디 다이얼 앞에서 5분 정도 서 있는 상태에서 안정을 취하고 올라가서 측정을 하시는데 손잡이도 너무 꽉 찌면 안 되고 살짝 느슨하게로 겨드랑이 닿지 않고 팔꿈치 펴고 재는 게 가장 적합한. 김벌레님께서 준비해 주신 질문들이 좀 너무 매워요. 오,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바디 연구파트 임상팀의 최윤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물나무로 서서 물나무 서서 손을 붙이고 물나무 서서 발가락 짓대를 딱 잡고 해도 발가락으로 약간 오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손으로 측정할 때는 이제 감싸듯이 측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손바닥에 닿는 정극 하나와 엄지손가락에 닿는 정극 하나 이렇게 있어서 전류를 흘리고 저희가 전압을 측정해서 이제 오메 법칙 뭐 이런 걸로 저희가 손목이나 발목에서 측정하도록 이렇게 되는데 발가락이 되시면 손이 포함 실제 각각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만 지금은 체어가 너무 정해요. 체어가 정해서 플러스가 돼요.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아니 저 죄송한 말씀 좀 해요. 이거는 그냥 고르라. 야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아니, 골격 끝나요. 제가 아침에 한 38.34? 뭐야, 골라, 골라. 시그니처 보고 같이 한 번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아, 네. 오른쪽, 왼쪽, 돌아서 가서 한번 해주세요. 네. 인바디 3개 털어 왔습니다. 고정 댓글에 본인이 살을 왜 빼야 하는지 굳이 감량 말고도 왜 강력한 몸을 만들 건지 적어주시면 하트를 3명한테 드리겠습니다. 그 3분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택배 보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물단식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히 공인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님들이랑 같이 낄낄거리며 운동하고 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는 모르겠지만 10대 성장기 애들이 같이 물단식을 따라하고 있다는 메시지들을 받다 보니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오늘부터는 영양있게 먹으면서 더욱더 강력한 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단식 안합니다. 따라하지 마십시오.